아, 얼마나 젖을까. 왜 들어가 여기. 미쳤다 이거. 재난 영화 같아 지금. 여러분 무조건 구독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안 보고 지나가. 이거 스폭포 진짜 너무나 좋다고 빨리 가고 싶어요. 아, 오늘의 동행. 와! 와, 깜짝이야! 와! 와!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안녕. 뭐야, 나 여기서 동행 못 찾는 거 아니야? 진짜 나연이밖에 없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둘은 좀 외롭잖아. 그래도 3명이나 4명 정도가 제일 좋지 않을까? 왜 봐요, 가면서. 있을까, 오늘? 한국 분들이 있을까, 여기에? 어? 한국, 발견, 발견. 저기, 저기. 저기 모자 쓰신 분 두 분. 아, 저희 스텝이요. 아, 우리 스텝이에요? 관광객 코스프레라고 다니세요. 아, 진짜. 아, 일단 버스가 계속 오네. 어, 온다. 아니 이 큰 버스에 정원밖에 안 내린다는 거? 아니 근데 약간 오픈 채팅 이런 거로도 많이 구한다고 하는데. 맞아. 한번 남겨보실래요? 아 그럴 거야? 네. 남기면 누가 보는 거야? 아르헨티나 여행 중인 사람들이 서로 정보 공유 같은 거 하거든요? 동행도 구하고. 아, 근데 그런 게 있어? 뭐, 어플이야? 500명 있잖아. 557명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야? 오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같이 동행하실 분 뭐 이런 거. 이거 그 사기라고 생각하면 어떡해. 사기? 스팸 아니면 어? 음성으로 남기면 너무 좋지 않아? 영상. 영상? 어. 근데 오는 거 뭐 찍어도 돼요? 비슷하게 생긴 목이 사람이다 생각하겠지. 아, 근데 너무 나다. 어? 이거, 왜? 이거 저 한 명 헐? 제가 개인톡 해볼까? 개인톡 해볼래요? 아니면 프로필로 카톡 주시겠어요? 아니 이게 좋은 게 있는데 이걸 왜 진작에 안 썼을까? 나는 태어나서 처음 알았어 이런 게 있는지. 예전에는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대사관에 전화를 한다던가. 지금은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동행 구하는 거요? 네 자신 있어요. 이제 채팅방도 알았는데. 커플이다 커플. 저 커플이다 커플. 어, 그런 것 같아. 어? 아까 연락한 그? 딱이네. 고프로 들고 오신 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까 카톡 하셨죠? 어? 네. 단체 카톡 하셨죠? 네. 어? 네. 단체 카톡 하셨죠? 네. 맞죠? 네, 맞아요. 찍어서 가고 있다고. 그게 저희예요. 맞죠? 그게 저희예요. 아, 일단 표 끊으시고 이따가 다시 인사드릴게요. 맞아, 아까 카톡했던 사람이야. 대박이다. 나이스. 한국 국민을 여기서 만나기가 이렇게 힘든 건가? 정말 좌절을 하려고 하는 순간 운이 좋은 하루였죠. 딱 여기서 되네. 한국 민족 죽지 않았구나. 있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까 카톡 주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저도 여기서 처음 만난 동행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네. 부부시죠? 네 저희 저번 주 토요일 날 결혼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신혼여행 네. 왔어요.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저분도? 89년생. 네. 동갑이에요. 같이 뭐 하시다가 만나신 건가? 아 되게 안 더우세요? 땀 안 차시고? 네, 아직 괜찮아요. 아니 오시기 전에 저희 막 싸우고 있었거든요. 네, 싸우는데 갑자기 오셔서 갑자기 흘렸어. 괜찮아요. 두 분은 신혼여행 오신 건데 연락 주셨잖아요. 네, 어렸을 때 혼자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갖고 같이 다니면 재밌을 것 같다. 보러 가는 데까지가 오래 걸리는구나. 갑시다.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건가? 네. 오. 디아블로. 디아블로. 우리 디아블로가 소름끼치. 왜 어떻게 생겼길래 악마의 목구멍이지? 삼켜질 것 같아서. 아. 사람들 다 젖어서 그런 거 봐. 아 진짜? 어 진짜? 그지. 아니 왜 젖는 거야? 이건 뭐 비잖아. 이 정도면 폭우 아니야 폭우? 와. 아 기분 좋아. 네. 되게 시원하다. 야, 이건 찍어야 돼. 와. 와, 장난 아니다. 와, 이거. 와, 대박이다. 올라봐.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시원하다, 시원해. 아, 와. 정말 대자연이다. 와. 와 이거 미스트를 너무 많이 맞는 것 같아 지금. 비 느낌이 아니야. 와. 와. 말로 설명하지 마. 와 대박이다. 아, 너무 좋다. 우리 본인들 얼굴도 다 봐야 돼요. 아, 지금 장난 아니야. 와. 와. 나 지금 미치겠다. 그래, 비가 이렇게 오는 거야. 난리야. 아니, 지금 태풍 한가운데 지금 있는 것 같아. 비가 밑에서 와. 하늘이 밑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아, 이가서 좋다. 왜 졌는지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걸 보려고 왜 이가수까지 오는지 알겠네. 와. 이렇게 적게 되는구나. 어, 기분 좋아. 근데 기분이 좋다. 약간 프레쉬한 느낌이 드네. 와. 잠깐만. 이거 하고 보트를 타면 더 젖는다는 거잖아. 이미 다 젖었는데? 더 젖을 게 남았어. 아니 어떻게 저쪽에 더 나왔어? 아무것도 아니.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왜 갖고 있어요? 아, 아니 보트를 탄데 수경이 왜 필요한? 빠뜨리려고 하는 거야 설마? 아니 아니 이것도 아니고. 물안경 아니고. 어 이걸 왜? 해녀 수경. 아 불안한데 이거. 어 하나 더 있다. 어 뭐야? 아 수경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와요? 이게 뭔데? 왜? 아,
카메라 세대잖아. 이 렌즈 앞에다가 줘봐봐, 줘봐봐. 이거를 줘봐봐. 이거를 이렇게 봐봐. 카메라를 이렇게 물 딱 젖지 않게 이렇게 딱 댄 다음에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 거야. 이 용도야. 아, 정말 그랬어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저런 고프로 저런 거는 그냥 아예 씌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하는 거야. 씌워서. 이 용도네. 이거, 이거, 이거. 렌즈 보호창. 아, 얼마나 젖을까. 타봤으면 좀 어떡하려고. 근데 다리 떠세요? 어? 이거는, 다리 이거는 즐거움의 네, 표시인 거야. 즐거움의 표시. 어차피 젖을 거라면. 이거 볼게요? 어차피 이거. 이거 좀 맡겨주면 안 돼. 여기 넣으실래요? 대충 대충. 이거 좀 넣어. 약간 공룡시대 드라이공원에 나오는 것 같아. 저기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어, 진짜로? 저기 안에 들어간다고 설마? 진짜? 잠깐만, 깜짝 놀랄 것 같아. 아, 뭐야? 아, 뭐야? 겁줄 나도 아는 거야. 아니, 겁주는 걸까? 야야 왜 들고 여기 진짜로 진짜로 미쳤다. 설마 또 가는 거야? 아!
안 떠져. 무대 안 떠져. 무대 안 떠져. 무대 안 떠져. 쓸어버리죠. 동훈이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찐 친구를 찾는 건 아니지만 찐 친구 이상으로 정말 찐해진 그런 우정? 제 역사상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와, 너무 상상 이상이었어요. 네,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길이 추우니까 나무 모양도 다르고 사람도 옷차림도 다르고. 어이, 귀여워. 귀찮게 하지 마. 이게 이 마을 뭐야? 댕댕이 농장이야?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누가 막 이렇게 다 꽂고 누가 어떻게 딱 펼치면 알아서 되게 해야지. 여러분들 무조건 구독! 꼭 봐야 돼요. 나를 위한 시간, 라이프타임.